시는 워낙에 그 밀실의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큰 광장에서 많은 청중이 있는 거는 문학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가을이라는 이 계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딱 이만한 이 마음들이 모이고 눈빛이 만나고 이거 이상 그 시에서 더 이상 어떤 것을 바란다는 것은 오히려 속되고 더 천박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너무나 풍족하고 기쁘고 흐뭇합니다. 시인은 그 마음 속에 별, 뱀, 보석, 맹수 이런 것들이 웅크리고 있는 부동의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구나 이런 지구촌 시대에 또 최근에는 뭐 노마드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노마디즘이라는 무슨 그런 철학적 유목의 시대에 인간의 심장 소리보다 더 가볍게 인터넷을 터치하고 또 아이폰이 클릭되고 뭐 손으로 조작되는 이런 시대에 과연 시가 뭔가? 이게 뭘까? 또 무슨 효용이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도 이제 많이 이렇게 야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런 현실에 비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떠돌았고, 누구보다도 집시였고, 또 디아스포라였고, 그랬던 나의 시와 삶,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그 한국 전쟁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전쟁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혹한 그 사람이 막 눈앞에서 죽고 동족 간의 어떤 그런 모방과 참혹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건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제 토의가 이럴 때는 장난감이라고 하지 않고 토의라고 하는 게 좋죠. 나의 토의는 탄피와 사금파리와 수류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시인들은 놀라버려요. 왜냐면 일학 소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구체성에서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 나의 소꿉장난은 그야말로 사금파리와 탄피와 수류탄이었어요. 그런 것을 만지고 그런 걸로 인형을 삼고 이렇게 자라서 이제 그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이제 태극기가 펄럭이는 그런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말하자면 신생 국가가 갖는 어떤 급조된 교육제도나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가난도 굉장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그 억압과 폐해는 있습니다만은 한편 그것이 널브러진 원시적 자연 속에서 자랐다는 것 때문에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굉장히 근사한 체험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포인트는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하에서 내가 겪은 어린 시절 중에 이제 그 나는 뭐 어디에도 많이 썼지만 그렇게 가난한 집 딸이 아니었거든요. 시골에 조금 토지가 있는 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그 학교에 간다든가 또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든가 하는 것을 딸이라는 이유로 너는 오빠들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너는 어디 가서 일을 하라 뭐 이런 것은 상상을 거의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다행히 개명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됐는데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8살 때인가? 그런데 그, 5일장인지 8일장을 치렀는데 제가 8일장이라고 미국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면에는 한국에서는 죽음 의식이 이렇게 대단한 거고 인간의 떠나보냄을 이렇게 장렬하게 한다는 거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긴 나라라는 걸 은근히 비추기 위해서 8일장이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5일인지 8일장을 하면서 너무 모두가 지쳐 있으니까 곡비라는 나중에는 그 이름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 어떤 무당 같은 여성이 와서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온그 슬픔을 당한 뭐 아버지나 그 할머니의 자손들이 너무 오랫동안 곡을 하고 울어야 되기 때문에 지쳤을 때 가장 울음 전문가가 와서 같이 울어줬어요. 그것을 우리 역사에서 보면 곡비라는 노비예요. 근데 이 곡비는 어찌나 슬프게 우는지 마치 죽음이 슬퍼서가 아니라 곡비의 울음이 너무 슬퍼서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그 장례를 치르며 어떤 그런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새롭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 그런 어떤 원색이라는 것은 할머니의 꽃상여에 붙었던 그 수술과 그 조화의 원색과 그 유리에 붙었던 기묘한 어떤 그림들, 이런 것들이 제 어린 시절의 색깔을 장악했던 그런 원시 감각이에요. 근데 그런 꽃상여 하나를 붙들고 그 우러제킨다는 건,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탐미적이고 아름답고 황홀한 어떤 꿈의 장면 같이 지금도 이제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곡비가 그렇게 울 때 모든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너무 그 울음이 슬퍼서 같이 울었는데, 저는 나중에 커서 바로 시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람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존재가 아닌가, 그 곡비를 한 시인의 원시 체험의 원형으로 저는 늘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이제 한 국민학교 그 당시에 4학년을 마치고 저는 도예학교로 이제 전학을, 유학을 떠납니다. 혼자 이제 광주에 유학을 가서 혼자 이제 친척집에서 상급 학교에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했는데, 해가 넘어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서요. 그리고 노을이 그렇게 슬프고 집에 가고 싶고, 지금 요새 가서 그 가보니까요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때는 여기서 미국 가는 것만큼 멀었어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저녁이면 그 목젖을 떨면서 고향 하늘을 바라보고 혼자 그 사귀었던 그 어떤 처절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새도 해가 지면 집으로 막 가야 될 것 같은 강박증 같은 걸 지금도 계속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래서 그 혼자 도회에서 할 일이 없고 너무나 충격적인 외로움들이 저를 에워싸일 때 제가 뭐를 끄적거렸어요. 근데 바로 그 끄적거린 것들은 일기도 되고 편지도 되고 글도 됐는데, 당시에 뭐 이승만 대통령 83회 탄신 기념 전국 어린이 글모집 이런 거에 제가 뽑혀가지고 저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용문학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날 또 주최에도 막 하고, 그 다음에 군인 아저씨에게 유문 편지를 쓰면 선생님께서 제 것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 반에서 제일 잘 쓴 아이는 누구다 이러면서 읽으셨어요. 그게 언제나 제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 친구들이, 아, 쟤는 글을 잘 쓰는 애다,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어린 시절에 마치 그 비릿대기 공주처럼, 파리공주처럼 그렇게 그냥 어떤 위험이 노출된 어느 한 강물 같은 한가운데 던져져 버린, 좋게 얘기하면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유학을 시키고 그랬지만, 그런 속에서 그 엄청난 고독의 파고 속에 노출된, 이것이 제가 처음 시를 쓰게 된 어떤 그 기본 바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어디에선가 얘기할 때는 시인이 먹어야 할 유일한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이라는 음식이다, loneliness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인이 마셔야 할 유일한 공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라는 공기다,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돼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늙은 부모의 막내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서울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떠돌이, 집시, 고향 잃어버린 디아스포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유년의 제가 그런 경험들은 말하자면 나중에 시를 쓰는데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널브러진 원시적 자연환경, 그 아름다운 풀꽃들과 꾀꼬리 소리와 물소리와 그 이쁜 바윗돌들 틈에서 자라서 바로 서울 한가운데, 또 뭐 뉴욕에 가서 살게도 되고요. 그래서 가장 문명의 한가운데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몸속에는 그런 어떤 가장 그 아주 자연, 원시적인 자연에서 문명까지를 체험하는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절은 뭐 많이 알려져서 얘기 않지만, 저는 소위 문학소녀로, 또 그때도 물론 아버지를 사춘기 때 잃어버리니까 많은 책을 읽고 이제 문학소녀로 자라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칭찬하셨고 상을 많이 받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문학 외에는 제가 다른 선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당 선생님께서는 인도 철학 같은 걸 해보면 어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국문과를 가지 않으면 한국 문학이 어떻게 비틀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문과를 지망을 해서 대학을 나오고 첫 직장으로 이제 여성 잡지의 기자가 됩니다. 여성 잡지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 새로 창간돼서 여기자가 갑자기 조금 필요해서 이제 200대 1의 그 경쟁을 뚫고 이제 거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수순을 겪는 동안 제가 가장 눈뜬 것은 뭐냐면 바로 학창시절, 그 초등학교 시절 아까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83회 탄신기념 글을 썼다는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그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한 인간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권력이 잘못되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4.19, 2학년 때 5.16 그렇게 겪어오면서 10월 유신까지 쭉 겪어오면서 모든 대학 시절이 봄, 가을로 되게 휴교를 당하는 그런 이제 대학 시절을 겪게 됩니다. 제가 등단하던 날도 도서관 앞에 남학생들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선 개헌 반대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갓 등단한 신인 시인으로 노란 주전자에다 물을 떠가지고 남학생들한테 갔더니 언제 그랬냐는 등 모두 환호를 질렀던 그런 기억도 지금 아주 생생합니다만 그래서 그 대학 시절을 통하여 이런 사회적 정치, 어떤 사회적 제도적 자유가 한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뭐 무슨 예쁜 시집이나 그런 걸 읽은 위주에서 사회과학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는 또 판금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금서를 읽는 기쁨과 다소 그런 것을 끼고 다니는 허영심 이런 것들이 또 제 대학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자유에 대한 제가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 그 한국 여성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치 않고 굉장히 타자의 삶이고 억압된 것이고 뭐 말이 안 되는 어떤 가부장적 사회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다지도 말이 안 된다는 거는 결혼한 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여자가 이게 뭔가라는 것 너무 부당하고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안 되는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회 전체가 고래로 그런 것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얘기를 해야만 이게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런 것에 눈을 떴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는 중에 80년 5월 광주 후에 제가 뉴욕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소위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아주 급격히 대학에서도 도입되고 그래서 많은 좋은 책들이 번역이 되고 그것을 전공하는 또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 이것이 이런 부당함이 있구나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회 제도적 억압에 대한 눈을 뜬 것이 대학 시절이었다면 결혼 후에 확실하게 제가 눈을 뜬 것은 바로 한 여성의 삶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인습과 전통 때문에 이렇게까지 타자해야 되는 것인가 잘하는 것이 없는 이런 삶도 있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제 글에다가 이제 솔직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물론 이것이 점점 더 발달하여 생명의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만은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것에 대한 선택이 없이 바로 문학을 선택했으므로 그렇게 뭐 전공에 대한 어떤 좌절이나 그 문학 등단에 대한 고통도 없이 그냥 대학교 4학년 때 자연스럽게 등단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5월 광주를 목격한 뒤 그리고 그 부당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제사를 5~6번 막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결국 문학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학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대답하는 것은 좀 어리석습니다만은 문학은 그냥 질문하는 거지만 그냥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가 문학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학의 소재는 그 못 죽는다는 것을 아는 그 슬픈 존재의 본질, 즉 유한한 생명으로서의 존재를 언어를 통하여 투시하고 기술해내는 것, 그것이 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 문학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한국어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문학이라면 뭐 거대한 산맥이야, 굉장히 인문학, 우린 그걸 알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물론 뭐 무한한 강의겠지만 그냥 가장 단순화시키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이 문학의 주제이고 그것을 언어로, 언어를 통하여 투시하고 그 존재를 언어를 통하여 기술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학인 것입니다. 자, 인간은 말하자면 아까 제가 문학은 뭐지?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인간은 언어로서 존재하는 거죠. 문학은 바로 언어가 재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처음부터 자, 이런 시대에 무슨 시가 필요해? 문학이 뭐야? 문학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질문에 바로 우리는 이런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학은 언어가 있는 한 존재할 것이며 인간은 언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 이런 대답을 이제 도출해낼 수가 있지요. 단순한 일상어나 구사하면서 사는 사람과 문학을 읽고 쓰며 세계를 인식하는 사람과는 행복감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밥 먹어라, 씻어라, 이쁘다, 뭐 살쪘다, 뭐 이런 일상어들을 구사하는, 그러니까 동물로서의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어를 구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유나 관념이 배제된 그런 일상어 정도를 구사하고 매일 똑같이 본 뉴스나 매일 똑같이 본 어떤 소문이나 이런 것을 같이 짓거리면서 살다 가는 것은 마치 진흙탕을 허우적거리는 돼지의 삶처럼 그 언어와 군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떤 너무나 그 안쓰러운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밤에 여러분께서 이건 아니야, 그래 뭐 좀 향기로운 뭐 좀 인간다운 뭐가 있을 거야 그래 해서 만사제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내면에 가장 큰 갈증도 바로 그런 걸 거예요. 뭐지? 좀 더 가치 있는 건 뭐 있잖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뭔가 조금 편리해지기는 했어. 냉장고 열면 뭐 고기도 좀 넣어놓고 과일도 있어. 또 저 차 보이는 뭐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차도 있어. 전화하면 짜장면도 촉 부를 수 있어. 그런데 이건 뭔가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게 뭘까?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진정한 갈증?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오시지 않